하나 둘 셋. 민서야 그냥 뭐 삼촌 봐도 되고 몇 가지 물어보는 간단한 촬영이야 오늘. 잘 지냈어? 네. 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김민서입니다. 우리 영상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 또 민서가 있어서 네. 우리끼리는 큰 민서, 작은 민서 이렇게 부르거든. 아. 괜찮아? 네. 큰 민서라고 불리는 거? 네. 혹시 우리가 찍은 영상 봤어? 저 나오는 거 봤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것도 알아? 네. 친구들이 너 여기 나온 거 봤다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촬영 현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거든. 네.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큰 민서 입장에서 딱 여기 도착해서 민서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딱 스튜디오에 오면 그냥 대기실로 들어가서 잠깐 놀고 준비하고 마이크 끼고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이랑 얘기 잠깐 하고 그러고 그냥 촬영하는데 삼촌이 거의 매번 들어가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하잖아. 네. 그때 어떤 얘기를 듣는지 그냥 잘 있었냐 그랬을 때 이러고 아 근데 누구 나왔는지 진짜 안 알려줘요. 조금이라도 알려줘 안 알려주고 그냥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방식만 여기 앉으면 사람이 올 거다 그냥 그런 대화들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최근에 올린 게 그 노래방 컨셉의 촬영들이었잖아. 네. 그때 기억나는 어떤 과정들? 아 저번에 신용재 편에서는요 그냥 뭐 어떤 부장님이 올 거다 그런 식으로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로 가수가 올 거란 생각을 못했어? 이 여기는 우디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랑 직장인 둘 중에 계속 누굴까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찾아봤어? 네, 다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딱 쳐봤더니 프로필 사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민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 네. 근데 네이버에 치면 되게 뭐가 많이 나오잖아. 네.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유명한 분을 몰라봤구나. 그런 거. 사람들이 노래를 정말로 끝까지 다 부르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그냥 딱 노래가 시작되면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불러요. 그래서 라이브로 저희가 네 명이죠. 보통. 네, 네 번을. 근데 민서는 모르지 이게 네 번이나 하는지. 네, 몰랐어요. 민서가 노래방 컨셉으로 하나 더 찍었잖아. 네. 기억나? 그 사연많은 아줌마. 네. 어떤 사연 있는 아줌마가 올 거다. 그리고 노래 한 곡 부르러 갈 거다. 그런 얘기만 해주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삼촌은 이제 한 번 더 속이려고 사연많은 아주머니가 올 거다 라고 했거든? 네. 근데 솔직히 그때 민서가 이거를 믿을까? 아니면 그냥 저 삼촌이 또 거짓말하네 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에 대해서 삼촌도 모르거든? 속으로 네. 어떤 생각을 했어? 가수다. 진짜? 네. 솔직히 노래를 부르실 때는 그니까 되게 헷갈렸어요. 진짜 그 아줌마인지? 근데 저번 편에도 이렇게 가수로 나오셨으니까 혹시 가수이실까? 했는데 되게 잘 부르셔가지고 가수인 것 같았어요. 그 옆에 딱 앉았을 때 알아봤어? 아니요. 그럼 백지영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 이름만 알았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친구들도 막 이런 거 물어봐? 정말 몰랐어? 막 이런 거? 애들이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연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모르는 거야 막 이래요. 그 친구들은 백지영은 다 안 돼? 몇몇 애들은 알고 몇몇 애들은 모르고. 그럼 신용재 씨는? 거의 다 몰랐던 것 같은. 그랬구나. 사람들이 이번에 백지영 신용재 편 올라온 거 보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 저 아이들이 실제로 모른다는 것을. 아 진짜 몰라요. 그런 댓글 봤어? 쓱 봤는데 세대 차이 느껴진다? 그것밖에 못 봤어요. 사람들이 저거 연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 대본 없어요. 이거 연기 아니고. 그런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댓글을 다신다면 조금은 약간 억울? 그런 것도 있죠. 대본은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저희 어떻게 촬영하는지 궁금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사람들은 민서의 반응을 믿지 않을까? 다 모두가 중요시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민서가 나중에 컸을 때 오디지 같은 영상이 또 올라왔어. 그럴 때 누구 모르면 충격 먹을 것 같아? 방탄소년단. 충격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끼겠죠? 그럼 민서 댓글 같은 것도 봐? 댓글 초반에는 봤었어요. 그냥 사람들 반응이 궁금하고. 근데 영상이 올라올수록 제가 댓글을 더 보면 제가 그런 거에 조금 상처를 안 입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안 보기로 했어요. 민서가 이제 약간 댓글들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걸 들으면 이제 삼촌은 이제 약간 뭔가 미안하거든. 그리고 민서가 여기 이제 출연하는 게 약간 맞는 건가? 민서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 민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여기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걸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런 그 아픈 것들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삼촌이 뭘 안 하는데. 저 여기 오는 거 좋아해요. 저 이렇게 약간 대화하는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민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수호 편에서 그때 민서가 유명해지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네. 저는 뭔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막 되게 신기하고 기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어때? 처음에는 그냥 좋았어요. 애들이 계속 연락 오고 이거 너 맞냐고 그러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막 잘 모르는 사람도 진짜 모르는 선배들도 갑자기 막 갑자기 팸에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럼 약간 좀 조금 무섭기도 하죠. 근데 아직도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그렇게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지? 되게 뿌듯함? 그런 거가 있고 꿈에 대한 희망이 좀 더 커진다고 해야 될까? 민서는 그럼 꿈이 뭐야? 저 감독이요. 영화 감독. 오. 이런 촬영도 다 경험이고 다른 친구들이 못해본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오디지 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 되게 많아요. 한번 말해봐. 박서준. 그리고 아이유. 그리고 방탄소년단. 또 저 김수현. 민서 너무 다 크다. 그리고 민서가 여기 와가지고 연예인을 많이 봤잖아. 네. 계속 연예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생각이 차이가 있어? 처음에 지코였잖아요. 그때 되게 떨렸어요. 나는 지코라고 해. 저 노래 많이 들어요. 지코. 연예인이 솔직히 제 앞에 있다는 건 저 연예인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때 촬영하면서 되게 떨렸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촬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연예인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되게 멋지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막 같이 대화하고 막 생각 나누고 고민 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사람은 다 각자만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뭔가 연예인을 만나는 게 좀 익숙해졌어? 익숙하진 않죠. 다 떨려요. 근데 신용재님은 떨렸어? 노코멘트. 그랬구나. 지금 이제 민서가 이제 촬영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잖아. 네. 사람들이 만약 이거를 보고도 연기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연기라고 하면 많이 억울하겠죠. 진짜 이건 대본 하나도 없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네, 촬영 끝났는데 뭐 민서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이거 대본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디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진짜 다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많이 신기할 것 같고 뭔가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아 보여요. 특별한 걸 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게 저에겐 되게 큰 기쁨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